자, 여튼 골드메탈 다시 돌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2019년 11월 12일 월요일이죠. 네, 빼빼로데이. 근데 받은 게 없습니다. 와우. 자, 오늘 자 진행 팬게임 개발 13회차 한번 진행해보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거 뽑기 간단하게 이제 구축만 했는데 오늘은 확실하게 로직까지 만들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요거 뽑기 누르면은 자 요렇게 뜨거든요. 네. 엄마야, 아 그래라. 엄마. 종종 또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네 타운 카운슬님 10,000원 후원. 와. 아 감사합니다. 땡큐. 감사합니다. 아 네. 오늘 후원 주신 금액은 네 나중에 정말로 또 유용하게 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오케이. 아 이거 뭐 왜 SE 하나 바로 값 나왔는데? 땡큐. 네. 자 아무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정말로 감사하고요. 요거 지금 이렇게 있는데 지금 여기서 이제 나가기 버튼 없어요. 그래서 아 자 5등급 들어왔네? 그럼 5등급 이거 받는 거 확인 버튼 필요하고 그 다음에 지금 애가 누군지 몰라요. 아, 얘 이름은 오류입니다. 오류. 그래서 자 오류라는 이름도 여기 위에다가 써는 거 한번 해볼 거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5등급부터 0등급까지 확률적으로 나오는 것까지 오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지금 단차만 해볼 거고요. 10연차는 제가 개인적으로 따로 이제 개발하는 걸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렇다면은 일단 지금 바로 해야 할 거는 저 사운드 너무 커. 사운드가 너무 커. 어딨어? 요거 사운드 너무 큽니다. 마스터 오디오는요 각자의 사운드를 조절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야 너무 좋은 거 아니야? 잘 샀어 진짜. 요건데 제 사운드 너무 커요. 예, 약간 줄일게. 됐어요. 뭐 이 정도로 하고요. 자 그리고 일단은 캔버스에 가셔서 뽑기니까 아무튼 저 스태프 뽑기 쪽으로 가야죠. 스태프 뽑기, 스태프 판넬 페이드 세트를 하나 더 만듭시다. 세트 하나 더 만들게요. 드로우 세트가 지금 빠졌거든. 하나 만들어서 드로우 오픈 세트 하나 하겠습니다. 여기에 뭐가 있어야 되죠? 일단 뭐 이미지? 노! 텍스트 한 개랑 그 다음 버튼 한 개 필요합니다. 버튼 한 개 버튼 여기 있네요. 좋습니다. 어차피 나중에 이거 세트가 지금 -800인데 -80까지 올라갔거든요. -80까지 일단 올려주세요. 자, 이 상태에서 계속 볼 겁니다. 우리가 뽑기 누르면은 이제 애는 안 보일 것이고 아예 보이지? 보이는데 제가 페이드 블랙만 올렸죠? 페이드 블랙이 한 이 정도였나? 됐어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우유 자 우유 스태프 뜨고 스태프 왜 안 보이죠? 스태프 어디였습니까? 스태프님? 스태프님 사라졌어. 어디 갔었지? 스태프. 제 UI 때문에 안 보이는 건가? 그건 아닌데. 3D. 아, 그래요. 여기 있죠, 여기. 여기 있잖아요. 아, 그렇죠. 이렇게 보이죠. 일단 요 스태프 살짝 올릴게요. 살짝 올리겠습니다. 야, 게임 창. 아, 이건 너무 올렸는데. 조금 내릴까? 조금 내려. 왜냐면 여기 아래에다가 이제 버튼 깔아야 돼서. 0 이게 0인데 아 됐네요. 뭐 요즘 됐습니다. 오케이 여기 이렇게 해주시고 자, 다시 나가주시고요. 그래서 여기 아래에다가 이제 버튼을 까는 것이죠. 아니요 너 다시 나와볼래?
짠 됐어. 지금 버튼 안 보이죠? 버튼 보이도록 자 내립시다. 너 내려. 아 잠깐만 이거는 2D 보면서 여기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디지? 여기 오픈. 얘는 아래로 아 내려 주시고요. 어 이게 내린 거야? 아 맞다 기준이 요 창이지. 뚜뚜뚜뚜뚜뚜. 그라운 안 되는디. 괜찮은 거 모르겠네. 그리고 센터는 이렇게 잡아주시고 텍스트 한 개. 텍스트 한 개랑 어 잠깐만. 텍스트 한 개랑 그다음 버튼 한 개 이렇게 써. 일단 버튼부터 해볼까요? 버튼부터 합시다. 뚜뚜뚜 스프라이트 요거 잡아주시고 짠. 크기는 200x100 요 정도? 아 너무 아래에 깔렸네요. 조금만 위로 올라가면 어떨까? 300x150. 요거 확인 버튼이니까 웬만하면 크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안에도 요거 텍스트 폰트 아 바꿔주시고요. 뭐야 로보토 레귤러 뭐야 이거 이상하게 생겼네. 아 사운드 바꿔주시고 확인 하면 되나? 확인 받기. 아 결국은 얘네들은 스태프니까 채용. 아 그래 땅땅땅 이제 채용하겠습니다. 채용 땅땅땅. 으흠. 색깔은 조금 푸른색 계열 해서 연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채용 잘 보입니까? 채용 조금만 더 크게 키울까? 지금 60이죠? 70으로 할게요. 채용 버튼 350에 150, 160 요 정도. 뭐 됐습니다. 네. 좀만 내려도 좋을 것 같은데. 좀만 내리고 왜냐면 요거는 이제 확인 버튼이죠. 채용이 리크루트였나? 스펠링은 잘 모르겠지만 일단 이렇게 하겠습니다. 뭐 나중에 한번 바꾸다 가지 뭐. 텍스트. 요 텍스트. 이 텍스트는 요거 그 스태프 나올 때 이제 이름을 이제 적어야 되는 거거든요. 너도 한 70 하자. 56 하고 너 또한 350에 높이는 100 정도. 그리고 센터 와주세요. 센터 와주시고 56. 아 근데 이거 잘 안 보이네. 이름이 잘 안 보인다. 검은색에서 그렇겠지 아마? 글자 크기를 좀 더 크게 키웁시다. 한 100 정도. 100 정도. 그러면은 높이가 한 120, 130, 130. 130 안 돼? 150? 150은 돼야 글자가 보이네요. 오류. 그리고 오류 색깔도 만약에 오류가 났어. 5등급이 나왔으면은 저 게임. 게임이 아닌가? UI인가? UI까지 들어가야 되나? UI 게임. 아 UI 게임까지 들어가야 되네. 텍스트 오류. 이거 찍어줘. 어 잠깐만요. 색깔이 요 색깔이거든요. 짠. 그럼 보이나요? 오류. 글자가 아 글자가 애매한 게 잘 안 보이네. 어떻게 뭐 저기 바탕을 깔아야 될까? 글자 바탕을 더 까는 방법이 있고요. 지금 이쪽 아래에 UI가 살짝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름이 잘 안 보이네. 그렇다고 여기 올 수도 없고 배경을 하나 깐다? 아, 좀 그렇게 한데 깔겠습니다. 이미지 하나 넣을게요. 이미지 하나. 여기에서 UI 이미지. 이미지는 그냥 요거는 유니티 기본 요걸로 할게요. 인풋? 이거였나? 백그라운드였나? 아 요거 해주시고
그리고 크기는 아까 350대 150이었죠. 130? 130? 하시고 내려오세요. 좀 더 커야겠는데 140인가? 140. 140 하시고 텍스트 안으로 들어주시고 텍스트는 딱딱딱 완전 크게 정확하게 찍어주시고 이미지 여 녀석은 아예 생 블랙으로 잡겠습니다. 좀 별로 안 좋긴 한데 일단 글자가 잘 보여야 되니까. 뭐야? 야, 얘가 지금 올라 위에 올랐는데? 3D 아 3D가 지금 UI 위쪽으로 올라왔거든요. 요거 이거는 카메라 아 카메라 순서의 문제인데 이게 UI가 잠깐만 요거를 요거 담당을 어떻게 해야 할까나 잠깐만요. 저한테 지금 카메라가 두 개 있어요. 하나는 메인 카메라, 하나는 3D만 담당하는 카메라 이렇게 두 개 있는데 나 뎁스 1, 2, 3, 4, 5 마이너스 1 뎁스가 아마 그럴 텐데 뎁스 Z축은 아닐 거고 아 요거 가리는 게 또 문제네. 또 막상 보니까 일단 해봐요. 이미지는 텍스트 백그라운드 무슨 텍스트? 아 네임 백그라운드 네임 백그라운드 아, 쳐주시고 네 너무 약간 조금 크긴 크다. 아, 커 알파 값을 200까지 내립시다. 어200 내리니까 조금은 볼만하네요. 그리고 130 와우 130 하니까 안 보인다. 135 해야 나오네. 이름 아 근데 이렇게 별로 이쁘지가 않네 이거. 아 이쁘지가 않아 이쁘지가 않아요. 일단 이름 건너뛸까. 아 이름이 보기가 싫어가지고 그럼 일단 요거 애 한번 뺄게요. 채용만 올립시다. 채용만 그러면 3D 모델링이 살짝 조금 더 내려올 수 있다는 사실?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네요. 살짝만 내려오실래요? 어, 이거 얘도 같이 내려야 되는데 너랑 같이 내려와 주세요. 한 요 정도? 요 정도? 됐어. 어, 그 UI 요거 버튼 조금 내려가겠다. 됐네요. 채용 좋습니다. 세이브하시고 해주시고 그 이 녀석 이제 저기 함수 하나 달아주시죠. 아 그리고 요 버튼 그 뜨는 타이밍도 결정을 해야겠네. 자 오픈하고 리크루트 버튼. 그렇다면은 요 리크루트는 누가 줍니까? 당연히 스태프맨이죠. 아니죠. UI에서 UI에서 해줘야지. UI에서 스태프만이죠. 스태프 오픈 버튼 그리고 스태프 리크루트. 어? 리크루트 스펠링이 진짜 모르겠다. 야 채용 리크루트 스펠링 뭡니까? 어? 방금 제가 쓴게 맞는데요. 요건데 요거 맞는데. 어, 그 여기 틀렸구만. 이가 빠지면 되네. 어, 이만 빠지면 되네. 됐습니다. 스펠링 이제 잘 알았고요. 그래서 요거를 클릭하게 되면은 지금 현재 뽑힌 등급 그거를 숫자 한 개를 플러스 시켜주면 돼. 자, 그게 문제인데 어차피 지금은 단차기 때문에 지금 뽑힌 것만 정보만 알면 돼. 정보 지금 그것도 없거든. 뽑힌 정보가 지금 없거든요. 어... 그걸 여기서 지내주나? 잠깐만요. UI 매니저, 스태프 매니저에서 드랍 뽑아주시고 스태프 리크루트 버튼 클릭을 하게 되면은 똑같이 아, 리크루트 하겠습니다.
미쿠 루트 넘버? 이거 넘버 해야 할까나? 일단 한번 빼봅시다. 그리고 스태프에서 역시나 퍼블릭해서 아, 리크루트 리크루트 적어두시고 됐어. 연결되었습니까? 오케이. 그럼 여기 버튼 들어갔어. UI 매니저 UI 매니저 UI 매니저 찍어주시고 그 다음에 UI 매니저 리크루트 스태프 리크루트 버튼 클릭 됐어. 그러면 연결 완료 완료했고 리크루트는 지금 뽑은 거를 가져야 되는데 지금 우리 뽑은 것도 지금 몰라요. 지금 그냥 모양새만 냈거든. 자 요거 다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 단차니까 하이드 요거는 원 단차일 때이고 그리고 10연차도 따로 내야겠죠. 10연차 10연차는 일단 나중에 단차만 한번 해볼게요. 됐어. 이거 두 개 또 필요한 거 더 적어보겠습니다. 인트이죠. 인트 자 드로우 스태프 그레이드 지금 현재 아 뽑힌 거 뽑힌 등급이 몇 등급입니까? 알려주는 것이죠. 됐어요. 그래서 뽑힌 거가 결정이 되면은 요거는 잠깐만요. 이거 다 앞에다가 원 써야겠네. 원 오케이. 눌렀으면은 요거 버튼 사라지고. 버튼은 사라지고 드로우 그레이드 등급이 플러스 누구한테? 어디에? 스태프 카운트 아니 스태프 카운트 아니지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손에다가 넣어야죠. 손에다가 그레이드 해주시고 이 녀석을 플러스 해주면은 만사 오케이입니다. 됐어. 이렇게 되면 돼. 이거 뺄게요. 아니 여기 둬야 되나 이거? 원 해주시고 그러면 UI 매니저에서 드로우 버튼 눌렀을 때 여기 이렇게 나오잖아요. 드로우 버튼 오픈 3초 뒤에 팡 터지면서 아 지금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1초 뒤에 얘 지금 다른 스태프 없죠? 아 없네. 그러면 얘가 UI 물려야 되나? 아 UI를 물려야 되나? 지금 이 녀석이 4초 걸렸거든요. 4초 드로우 오픈이 4초 걸렸는데 혹시 여기에 4초 있나요? 드로우 오픈 클릭했지. 클릭했으면은 인보크 뭘 할까요? 쇼 리크루트 버튼 4초 뒤에 나오니까 4초 달아주시고요. 그래서 이 모양 그대로 뚜뚜뚜뚜뚜뚜 달아주시고 요거 쭉쭉 퍼블릭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제가 변수를 안 만들어놨지만은 아무튼간에 리크루트 버튼 스태프 리크루트 버튼이란 거를 뭐요? 게임 오브젝트 셋 액티브 추루 요렇게 하면은 되겠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다시 이 버튼은 사라지면 되겠네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좋아요. 요거 하고 그리고 페이드 블랙도 다시 그 깔끔하게 사라져야 돼. 여기 제가 페이드 블랙 아마 설정했을걸? 어디갔지? 페이드 블랙 자 페이드 블랙을 제가 여기다 썼죠. 그렇죠. 눌렀으면은 마찬가지로 이 페이드 블랙도 사라지셔야 됩니다.
페이드 0.5 0.5 아니고 0으로 수렴해 주세요. 해주신 다음에 어? 0.5초 지나고 난 다음에 액티브 끄셔야 되는데 헤헤 이러면 또 인보크 써야 되나요? 이런 이걸 또 쓴다고야 하하 오케이 뭐 어쩔 수 없지 뭐 혹시 여기에서 그 셋 컴플리트 이벤트 되나요? 이벤트 되면 여기서 하고 없어 네 그냥 쓰겠습니다 자 디스웨이블 웨이블 페이드 블랙 갑자기 인보클 남발하는데? 저 이런건 별로 안좋아하는데 0.5초죠? 그럼 넌 0.6초야 얘를 여기다가 갖다 심죠 뭐여? 펄스로요 됐어? 스태프 페이드 블랙 이거 빼주시고 리크루트 버튼 변수 만들어 주시고요 와 이거 변수 진짜 많네 퍼블릭 버튼이었죠? 만들어 줍시다 너 일로와 딱딱 됐어요 자 모자란 거 있나요? 모자란 거 없죠? 갑자기 함수가 확 불었는데 괜찮은가 모르겠습니다 자 한번 해보도록 하죠 내리고 좋습니다 자 UI 매니저 갑시다 비었을 거예요 어딘가에 스태프 리크루트 버튼 요거 달아주시고 짠 그래서 평소에는 이 녀석도 보이면 안 되고 자 내리고 보이면 안 되고 자 리크루트 버튼 또한 얘도 지금 보이면 안 돼요 맵핀 돼 있죠? 오케이 됐습니다 오케이 빼 그리고 너 또한 이제 내려가세요 자 마이너스 800 됐어요 자 한번 테스트 해보죠 근데 아마 어딘가에 지금 허점이 있을 듯 지금 기억이 안 나요 지금 내가 뭔가 지금 뭐 빠진 것 같아 해주고 아 네 일을 할 줄 알았다 네. 그렇지 제가 지금 그 변수 이름 바꿨거든요 변수 이름 바뀌면은 지금 퍼블릭으로 우리가 매피한 거 다 빠집니다 그게 살짝 좀 불편하긴 해 근데 뭐 어쩔 수 없지 뭐 다시 해야지 어디였습니까 저거 스태프 매니저 있을 겁니다 올라오세요 매니저는 빠졌죠? 오케이. 자 씬 가겠습니다 스태프가 요거 우유 그 다음에 5등급 우유도 지금 같이 이렇게 자 집어 넣어져 있는데요 자 지금 이 상태 이 자리에 나머지 등급도 지금 다 와야 돼 지금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는데요 스태프 얘가 지금 0.45에 3입니까? 0.453 잠깐만 그러면은 요거 한번 넣어볼게요 똑같죠? 똑같은데 지금 이름만 다르네 스태프 물음표 그리고 이거 스태프 넘버 5 나머지도 다 집어넣을게요 요거는 0등급 요거는 1등급 요거는 2등급 와 3등급 4등급 방송 안 할 때 제가 착실하게 다 만들어놨습니다 됐습니까? 네. 그러면 요거 트랜스폼 요거만 카피를 해서요 이 녀석들한테 다 집어넣죠 여기 드로우셋에 들어가시고요 트랜스폼에 밸류값만 딱 넣으면은 합쳐집니다 일단 물음표가 제일 먼저 올라오시고요 그 다음에 이름 좀 바꾸겠습니다 이름 0 1 아 참 잘 만든 것 같긴 한데 애들 지금 축이 중심 축이 약간 좀 어긋나가지고 그게 조금 마음에 안 듭니다 그것만 바꾸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아무튼 거네 자 이거 아직 안 깐 거 하나 그리고 깐 거 지금 6개 요거를 다 스태프
매니저한테 등록을 좀 하겠습니다. 일단은 물음표만 등록해 주시고 맞나요? 오케이. 요거 다섯 개. 혹시 요거 쭉 해서 한꺼번에 되나? 스태프에서 너 장고 땅 땅 그대로 복사 땅 됐죠? 크, 역시 역시나 오디인 0 1 2 3 4 5 됐네요. 하나 지우겠습니다. 됐고 굿잡. 얍. 세이브 세이브. 으흠. 아 그리고 그 드라운 스태프 그레이드 지금 아직 안 돼 있죠? 일단은 제가 5등급 하나 해볼게요. 5등급. 일단 지금 나오고 있는 거랑 5등급 하나 뿐이니까. 자 이거 다 이제 뺍시다. 어 잠깐만요. 뭐지? 아 스태프 메리를 뺐네. 빼시고 다 이제 감추세요. 세이브 하시고 한번 보겠습니다. 짠! 자 지금 저한테 지금 대기 중인 스태프가 저 5등급이 지금 5명이에요. 그죠? 그럼 뽑게 해. 딱 열어. 오케이. 돌면서 됐어. 채용. 채용이 좀 빨리 나오는 감이 없지 않나? 채용. 아무튼 5등급 나왔어. 그러면은 어라? 뽑기 했는데. 어? 잠깐만요. 자. 뽑기 눌렀는데 일단 자 3D 저기요. 너는 들어가야 되는데. 야 들어가 저기 아유 그거 안 보인다. 그 들어가. 아 됐네요. 자 아까 다섯 명이었는데 지금 하나 지금 늘어나서 지금 여섯 마리죠 지금. 좋습니다. 좋아요. 해야 되는데 야 저 3D 모델링 치우는 것도 약간 무지하다. 3D 모델링 어떤 거 뭐 어딘가 뭐 치우는 거 합시다. 치워. 이제 애니메이션을 주면서 조금 이 모양새를 이쁘게 좀 꾸며봅시다. 자 리콜리트 버튼 이게 지금 그냥 툭 튀나거든요. 아 고르지 마시고 나트윈으로 살짝 운치를 주면 어떨까. 근데 우리는 셋 액티브로 이제 관리를 하잖아요. 그거를 여기 애드 매니저 까서 온 어네이블이랑 온 디세이블 할 때 그거 가능합니다. 온 어네이블 온 디세이블. 그래서 리스타트 걸면 돼. 디세이블드도 디세이블드는 리윈드. 리윈드가 뭐냐면은 반대로 돌리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크기를 0부터 1부터 키운다. 그게 애니메이션이면은 온 어네이블 되면은 알아서 그걸 실행시켜 주고 디세이블드 되면은 그 반대로 또 이제 자동 실행이 되는 거지. 자, 요거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근데 될런지 모르겠어요, 이게. 제가 이쪽 매니저 부분은 제가 잘 안 써가지고 누구한테? 바로 이 녀석한테 채용! 요거 채용 버튼! 채용 버튼을 당연히 스케일로 해야죠, 그죠? To No From From 0에서 1까지 리스타트 요렇게. 야 채용 너무 슬금슬금 뜬다. 이레이즈 저는 아웃백이 그렇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어, 굿. 야, 소 나이스.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셋 액티브를 출을 하면은 이렇게 툭 튀어나오고 어허. 디세이블드 되면은 애가 알아서 리윈드 된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이거 오토플레이를 해야 되나? 오토플레이 한번 꺼볼게요. 오토플레이 꺼볼게. 왜냐면 요 비주얼 매니저가 이 녀석을 관리를 하는 걸로 될지 모르겠습니다. 세이브하고 한번 해볼게요. 되면 좋겠네. 자 나와주시고 나와주세요. 리쿠르트 버튼. 리쿠르트 버튼님? 리쿠르트 버튼님! 안 나와주시는데? 리쿠르트 버튼님? 어떻게 된 일이죠? 아 이거 잠깐만 내가 껐어 했나 이거? 아! 아
껐어야지. 껐어야지. 켜지면서 이제 애니메이션 들어간단 말이야. 얘 돌릴 때 지금 소리 없거든요? 아, 채용! 잘 되네. 그거 누르면은, 어? 야! 누르면 그냥 사라지는데? 아, 이건 좀. 누르면 그냥 사라졌네요. 자, 요거를 누르면 그냥 사라진다. 리크루트 버튼. 아니면 그냥 여기 어차피 지금 리크루트 버튼 여기 있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그냥 관리하는 걸로 할까 그냥. 요건 되는데 이게 안 되네요. 디세이블드 할 때가 안 되네. 하긴 뭐 디세이블드 되면은 그냥 바로 툭 꺼지니까. 하긴 그것도 그렇네. 아,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우리가 여기 관리하는 걸로 합시다. 아니면 이건 약간 좀 위험할 수 있는데 이거 그냥 켜두기는 켜두고 스케일을 제가 제로로 둘게요. 이렇게. 근데 이게 클릭이 되나? 보통 이런 거는 클릭 잘 안 되겠죠. 이거 빼, 이거 커스텀 빼. 없어 없어 없어. 없어. 지워 지워 지워. 어디에서 관리한다? 여기에서 set active를 하지 마시고 그냥 바로 트랜스폼으로 날리는 거지. 뭐요? 다트윈으로, 다트윈 스케일로, 다트윈 스케일 해서 벡터 3.1 1으로 하겠습니다. 듀레이션은 1초 점 set erase. erase는 erase 다시 이레이즈 찍어주시고. 아웃백 찍어주시고. 됐습니다. 이게 버튼 크.. 잠깐만. 쇼 리크루트 버튼 여기 있잖아. 쇼 리크루트 버튼 4초. 자, 그럼 이제 요거 필요 없죠. 이제 왜냐, 이거 쓰면 되니까. 여기에서 셋 딜레이로 4초 뒤에 나타나주세요 하면은 크, 인보크 쓸필요 없습니다. Good job, so nice. 야, 이것도 마찬가지네. Disabled Fade Black. 아니지. Fade Black, 잠깐만. Fade Black은 어쩔 수 없어. Fade Black은 새 액티브를 해야 되기 때문에 놔두고. Recruit 버튼도 뭐 바로 사라지죠. 1, Erase, Outback. 잠깐만. 이거는 끄는 건데. 제로죠, 제로. 제로죠. 됐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 다음에 소리 찾아. 빙글빙글 도는 거 소리 찾아야 돼. 요 소리. 채용? 됐어. 들어갔다. 굿잡. 그리고 이건 아웃백이 아니고 인백이네요. 인백 해주시면서 지금 저 모델링 있죠. 저 모델링도 사라져 주셔야 되거든요. 모델링 사라줍시다. 모델링 사라지게 하는 방법. 리크루트 눌렀죠. 눌렀으면은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거,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거,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거 저 5번이죠. 일단 요거 해봐. 이 녀석을 다트윈 없네요. 여기서 다트윈 지금 안 돼 있죠. 돼 있네. 트랜스폼 하나 됩니까? 트랜스폼 다트윈 스케일 역시나 존시나 똑같이 벡터 3.0 날리고 1초 동안에 셋 이레이즈 모요 이레이즈 찍고 아웃백 써주시고 그냥 뭐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들어가 주신 다음에 셋 액티브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것도 설마 또 인보크 달아줘야 됩니까? 인보크 너무한데. 인보크 디스에이블 3D 스태프 이렇게 할게요. 네. 뭐한 1초
1.5초 뒤에 사라지면 되겠지. 그래서 요거 퍼블릭 그대로 디세이블드 스태프 달아주시고, 지금 현재 스태프가 지금 드로우 스태프 그레이드거든요. 네, 아무튼 요거 녀석을 셋 액티브 됩니까? 오케이. 네, 펄스로 돌려놓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미 우리가 크기를 제로로 깎았잖아요. 그래서 다시 이 녀석은 크기는 원래대로 돌려 놓으셔야 합니까? 돌려놔야 될까? 트랜스폼 로컬 스케일. 로컬 스케일은 벡타 3.1. 어차피 지금 안 보이니까 상관없습니다. 됐어요. 디세이블 3D 스태프 1점 해주시고. 자, 그럼 이제 남은 건 뭐죠? 드로우 스태프 그레이드 이제 뽑아야 돼. 랜덤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랜덤을 이제 한번 넣어봐야 돼요. 랜덤은 누구한테 넣어줘야 됩니까? 스타트 드로우 스태프 여기인가요? 하나 원 자 해주고. 아, 이거는 이제 그 물음표만 보여주는 거네. 물음표 보여주는 거. 드로우 오픈 스태프. 응? 아, 오픈! 깔 때! 오케이, 깔아야지. 자,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야. 랜덤 게임. 됐습니다. 네. 자, 여기에서 한번 우리가 예전에 마스터 플랜을 세웠던 곳에 가면은 확률이 제가 정해놨거든요. 확률 있습니다. 자, 5류 40%, 4류 25%, 3류 15%, 2류 10%, 1류 7%, 0류 3%.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100. 만땅이 100이고, 그 100에서 이렇게 40, 25, 15, 17, 3 카드를 만들어주시면 돼요. 그렇게 할까요? 뭐 제일 쉬운 방법은 그냥 뭐 랜덤 해가지고요. 랜덤 아니요 인트. 자, 셀렉트 스태프 인덱 그레이드 라고 해서 랜덤 찍고 점 레인지. 랜덤 레인지는 옛날 겁니다. 인트형이죠. 0부터 101까지 맞나? 0부터 100까지? 아... 아니죠. 0부터 100까지죠. 0부터 99 깎다 100이니까 됐습니다. 그 다음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그냥 이품을 쓰는 겁니다. 이게 제일 쉬운 방법. 근데 아마 저기 상용 그리고 실제로 이제 가챠 뽑기 있는 시스템에서는 이렇게 쉽게는 안 만들 겁니다. 이러진 않을 거예요. 아마 다른 시스템이 있을 듯. 그것도 한번 해봐야 되는데. 자, 아무튼간 자, 만약에 스태프 그냥 이건 랜덤이랍시다. 랜이 0부터 40까지 0부터 40까지니까 너 40 아래야. 40 아래면은 자, 드로우 스태프 그레이드는 몇 등급? 5등급입니다. 아니면요. 40보다는 크고요. 40보다 같거나 크고 그러하면서 아, 또 이 숫자는 뭐요? 아, 총 합쳐서 65%거든요. 65보다 아래에 있습니다. 라고 하면은 이거는 몇 등급? 4등급입니다. 역시나 여기도 65 만들어주시고 그러면 65부터 해서 80까지는 몇 등급? 3등급입니다. 몇 도판 이제 80 적어주시고 그러면 이제 또 80부터 어디까지요? 10% 더 하네요. 자, 90까지입니다. 요거는 몇 등급? 2등급입니다. 90 더 하고 그 다음에 97%까지입니다. 와우! 요것이 1등급!
1등급. 자, 나머지죠? 97부터 100까지입니다. 와, 요게 바로 제로등급 결정! 여기서 드로우 스태프 그레이드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어디에 쓰죠? 여기에 쓰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다가 요렇게. 또 있나? 지금 이렇게 5번 박혀있는 거 다 빼고 요걸로 교체합시다. 됐어요. 으흠. 자, 요거 잘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따로 내가 변수 추가한 건 없죠? 세이브하시고 세이브하시고. 자, 이제 랜덤 들어갔거든요. 한번 잘 뽑히는지 보겠습니다. 나의 운도 한번 시험해 볼 겸. 자, 가자! 과연 4등급! 아, 4등급이네요. 어? 예, 애니메이션 없다. 애니메이션 어디감? 뭐 그리고 얘 들어간 건 잘 됐네요. 그죠? 들어간 건 잘 됐죠. 그래서 얘가 지금 6위 하는 됐어. 와우! 어, 요건 좋다. 그리고 애니메이션! 야! 저거 임팩 이렇게 임팩? 어디였지? 작아지는 거. 아웃백을 했네요. 이거는 임팩을 하시는 임팩. 임팩 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쟨 튀어나올 때 그거 없더라고요, 애니메이션. 왜요? 왜 없죠? 아, 이거 안 넣은. 아닌데, 내가 스태프 5 할 때는. 아, 여기 있구만, 이거. 이거 카피 컴플리트 해서 4부터 0까지는 제가 안 넣어놨거든요. 다 넣읍시다, 페이스트. 그래요. 좋습니다. 방금 제가 4등급 하나 뽑았어요. So good. Nice. Yep.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오늘 진입해킹 기말 오늘로써 13회차고요. 네, 저번 시간에 이제 만들다 말았던 스태프 가챠 뽑기 시스템 이제 한번 제대로 만들어보겠습니다. 눌러보시고 몇 등급? 3등급! 와우! 채용 3등급. 요거 몇 포 나오는지 한번 보고 싶긴 한데. 됐어요. 다시 한번? 한번 계속 해봐요. 어? 아, 자, 여기에서 지금 제가 다시 뽑기를 했는데 지금 뜨는 애니메이션 안 됐고 이미 얘는 또 줄어든 상태다. 자, 이러면 안 됩니다. 얘는 원산 복구 시켜야 돼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은 다투 있는 자 지금 오토킬 됐거든요. 오토킬은 한번 쓰고 아, 이거 제가 지우겠습니다 라는 얘기거든요. 안 돼, 끄지 마. 너 앞으로 계속 쓸 거야. 쓸 거니까 끄지 마세요. 끄지 마. 끄지 마. 쓸 거야, 쓸 거야. 재활용하려면은 이거 어떻게 할 거야 돼. 됐어. 그리고 요거. 요거 제가 그 돌릴 때 0.8로 스케일 줄였거든요. 그죠? 요거는 어디에 들릴 거야? 여기에서 다시 늘립시다. 트랜스퍼 로컬 스케일 벡터 1으로 다시 늘려주시고. 그럼 됐나? 오케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빙글빙글 돌아가는 거 저기 사운드 한번 저 찾아볼게요. 아, 근데 사운드 찾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데. 빙글빙글 돌아가는 사운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둥글둥글둥. 보너스 사운드? 요건 뭐지? 모터? 일렉트릭 모터? 아, 아닙니다. 높. 어디 있을란가? 스트링? 요거? 아니야. 요런 건 아닙니다. 요런 거 말고. 이거는 BGM인 거고. 파워업? 파워업? 아, 아니야. 뭐 먹는 거 느낌이야, 이거는. 팝? 어? 잠깐만요.
아, 요 끝에 이거 요거만 없으면 될것 같은데. 아, 뭔가 살짝 모자라. 살짝 모자랐네요. 카운트다운? 카운트다운 있긴 있네요. 아니야, 근데 이거 하면은 뭔가 이펙트가 좀안 맞아. 딴딴 팡? 아니야. 휘휘 돌려야 돼. 돌리는 걸 찾아야 돼. 돌리는 거. 이거 나쁘지 않은 것 같긴 한데. 한번 써볼게요. 아, 이거 그거 있다. 드럼. 아, 드럼 나쁘지는 않네. 드럼 한번 볼게, 드럼. 드럼을 한번 쭉 쳐보자. 다른 게 있을 겁니다. 뭐야, 이거? 뭐야? 말고, 이거 아니고, 아니고, 없네. 아하하하. 아, 있을 줄 알았는데. 뭔가 약간 긴장감을 조성하는 그런 게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 나 이게 지금 제가 파일이 많아가지고, 으악! 찾기가 힘드네. 인터페이스 아이템 사운드. 잠깐만요. 아니고, 휙? 약간 휙 거리는 거 있으면, 아, 그래도 좀 그렇긴 하다. Nope. 이건 아닙니다. 퍼즐, 윈, 라이팅. 라이팅은 그냥 글 쓰는 거 아닌가? 아, 글 쓰는 거. 이거는 풍차. 풍차죠. 풍차 필요 없습니다. 아니고. 이거 잠깐만. 이거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근데 이거 있었잖아. 똑같은 파일 또 있네, 다른 데에서. 뭔가 조금 아쉽다 이 말이야. No. 드럼 롤. 이건 했고. 이런. 쓸만한 게 딱히 없군요. 그러면 일단 요거 한번 써보자. 요거. 프라이즈. 네. 그러면 요거를 이제 마스터 오디오에다가 갖다 심기 전에 이거 먼저 복사. 오디오 게임의 복사. 복사했나요? 게임 가시면은 요거 있을 것이고, 요거는 아 스태프 드로우 오픈 스태프도 있고 드로우 스태프도 있고 여기 두개 씁시다. 드로우 스태프는 여기에 가서 일단은 그룹 사운드에 등록을 먼저 해야 돼. 짠. 한번 보시고 됐습니다. 그런 다음에 잠깐만. 드로우 스태프가 이미 등록이 되어 있는데? 이런. 드로우 스태프 하나, 그 다음에 오픈 스태프 하나. 기존 거는 오픈 스태프로 교체를 해야겠네. 드로우 스태프가 이제 두개 있을 겁니다. 요거 하나 뺄게요. 빼시고. 그럼 이쪽 B죠. 커스텀 이벤트 네임이 요거일 것이고. 오케이, 됐네요. 그 다음에 하나 이벤트 더. 하나 더 추가. 일단 이거 한번 확인. 맞아요. 네, 됐고. 커스텀 이벤트 했어. 오픈 스태프 돌려. 아, 들어오. 됐어요. 오케이, 요거네요.
어? 잠깐만 들어올 때만 두 개인데? 오픈.. 잠깐만 이벤트 네임 이벤트 네임은 들어오지 근데 여기는 들어가 아니고 이건 오픈이죠 오픈 됐어 오픈 드로우 따로입니다 그럼 아까 제가 예전에 어제 했던 거 마스터 오디오 어디였죠? 마스터 오디오 여기 있다 너는 오픈 스태프야 그리고 빙글빙글 회전할 때는 여기네요 여기 3 근데 여기 3초인데 드로우 스태프 지금 이 파일이 몇 초인지 봐야 됩니다 2초? 아 2초 정확히 2초입니다 2초 2초네 2초 그러면 한 1.9초 정도 찍죠 1.9초 정도 됐어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So good yep. 됐나? 한번 볼게요 그러면 세이브하시고 잘 됐으면 좋겠네요 요거 되면은 이제 제가 오늘 깔아놨던 에픽 FX 파티클 놓으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요거 누를 때도 뭔가 소리 안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오 됐다 됐네요 타이밍 딱 좋고요 이거 오픈 사운드만 약간 좀 바꾸면 좋겠는데 채용 채용 슉 들어가시고 이렇게 6개 됐죠 나오면은 또 이거 돼야 돼 어? 이 녀석 약간 좀 빨리 느낌인데? 왜 이렇게 빠르지 이 녀석? 아 걔 2등급 야 잘 뽑힌다 또 해 2등급 어? 근데 그거 안 됐다 애 튀어나오는 거 안 됐어요 채용 그러네 한번 쓰면은 그 다시 실행할 때가 안 되네요 그건 왜 안 됐냐 하면은 내가 볼 땐 요거 같아 얘도 뭐야 이거 오픈 프리페 해야 돼? 허허 온 어네이블 리스타트가 맞겠지? 리스타트 커스텀 나머지도 다 똑같이 매니저 집어넣어서 오네이블이 되면은 다시 리스타트 하는 걸로 그렇게 합시다 리스타트 이건 한꺼번에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일일이 이렇게 따로따로 해줘야 돼요 그게 약간 좀 불편하다 됐어 이렇게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는 파티클 시스템 파티클 제가 파티클 그냥 수동으로 했었는데 역시나 파티클 이거 조정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바람에요 그냥 다시 또 네 이제 머더기 다이어트 거기에서 썼던 거를 다시 한번 데려왔습니다 데모 빼고 모델 이거 필요한가? 잠깐만요 텍스처 사운드 필요 없는데 스크립트 필요한가? 라이트도 있네 프리팹 2D 프리팹 모델 일단은 프리팹에서 꺼내볼게요 프리팹에서 컴뱃 말고 워터 말고 스타? 역시 스타겠지 스타? 와 다 까먹었어 이거 또 한 번씩 다 실행을 해봐야겠네요 블루 아 이거 포그 블루네 포그 안개 아닙니다 안개 말고요 스타 버텍스는 뭐지? 아 모이는 거네 터지는 거 없네 터지는 거 아 요거 말고요 컴뱃 할까요 컴뱃 스타 있나요? 노바 있긴 한데 프로스트 스탠다드 아 터지는 거네 와우 잠깐만요
다시 한번 실행. 플레이. 이쁘게 하다. 근데 이건 3D 아닙니까? 이건? 아 역시. 아 요거 90도 돌려야겠는데. X축 90도? 아닌데? 너 여긴데? 됐다. 됐어. 오케이. 문제는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는 약간 카툰풍이라서 지금 도트 계열이 아니거든요. 그게 조금 마음에 걸린다. 요렇게. 이거는 제가 이거 메테리얼만 바꾸면 되거든요. 메테리얼만. 이건 제가 나중에 그 메테리얼 수정을 하고 크기 먼저 조금 줄입시다. 크기가 지금 111인데요. 너무 큽니다. 0.6, 0.6, 0.6. 한 요 정도? 요 정도. 그래서 요거 자, 이거 색깔을 당연히 스태프 색깔에 맞게끔 또 바꿔주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러면 요거는 이펙트 제로. 이펙트 제로. 제로가 검은색인가? 아 완전 그건데 레인보우색. 딱딱딱딱딱 복사해. 스태프가 6명이니까 이거 이펙트도 6개 필요해. 꼭 그렇게 해야 할까요? 색깔 바꾸는 거 안 될까? 아까도 힘들 것 같은데. 이펙트 1. 일단 쉬운 걸로 갈게요. 쉬운 걸로. 2. 3. 4. 5. 됐습니다. 이거 왜 이래. 오 됐어. 자 이부터 차례차례씩 한번 색깔을 바꿔볼건데 아 라이트였네 세상에. 아까 5등급이 이런 색깔이었나? 자 5등급 한번 볼게요. 5등급 색깔을 제가 체크를 해야 돼서 스프라이트에 UI 게임 가면은 얘네들 나오거든요 아이콘이. 그래서 여기에서 찍어주면 됨. 짠. 아 약간 회색빛이네요. 자 요거 카피를 해서 나머지 아래에 있는 모든 애들 색깔을 다 바꿔줍니다. 색깔 다 튀어나와라. 여기 있죠 요거. 와 근데 약간 복합적 색깔이네. 아 복합적 색깔은 바꾸기가 약간 좀 그렇게 한데. 요렇게 이렇게 별로 이러면 좀 약간 아닐 것 같은데. 아. 자 계속 색깔 다 점검해봐요. 색깔 와우 요렇게 되어있네 색깔이. 아하 일단 다 색깔을 5등급짜리 칠해보고. 아 이거 찍기 힘들다. 그냥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 복사 붙여넣기. 복사 붙여넣기 해보고 멋이 없으면은 그라데이션 약간 좀 살리고. 여기 렌더 나머지는 없네요. 요거 컬러 오브 라이프 타임만 보면 될 듯. 컬러 오브 라이프 타임만 요것만 따로 제가 늘려서 요렇게 한번 바꿔드리겠습니다. 얘는 스타트 타임 자체가 이거네. 라이프 컬러 오브 얘는 흰색이네요. 됐나 그럼 이제? 다 됐나 한번 볼까요? 아! 야! 그냥 흰색인데 이거? 아 그냥 흰색이 돼버렸네요. 우리 약간 지금 회색빛으로 났는데 어떻게 된 일임? 조금 좀 약간 좀 어둡게 안 될까? 한 뭐 요정도? 요정도? 그럼 또 해야 돼? 아닐 수 있어. 잠깐만. 스타트 컬러가 지금 흰색이거든요? 흰색을 요걸 바꾸면 어떻게 됨? 흰색. 아 근데 이건 안 건드린 걸로 봐서는 이거 건드리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야. 볼게요.
아, 나쁘지 않네. 어어어. 약간 딱 제가 원하는 색깔 나온 것 같긴 해요. 오케이, 요거 하나 해주시고. 4등급은 연두색. 4등급은 연두색. 1비트 5 이거 아직 안 바꿨네? 이거 바꿔줍시다. 됐어. 아, 그러네. 색깔 나왔네. 좋다. 4등급 색깔. 4등급 색깔은 요거거든요. 이거 찍는 거 없네요. 라이프타임. 아, 여기 있다. 스포이드. 연두색. 찍어줘. 자, 컬러 코드 복사하시고요. 컬러 오브 라이프타임도 다 이걸로 교체합니다. 여기 살짝 운치를 주려면은 이렇게 쭉 당기고 여기 쭉 당기면 되는데. 얘는 그렇게 한번 해보자. 요거 해주시고. 이제 얘를 건드는 게 맞나 싶기도 해요. 해주시고. 얘는 하고 대각선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살짝 아래쪽으로 당겨줍시다. 됐어요. 또다 해줘. 다다 해줍시다. 라이프타임 써주시고 요거 찍고 찍고 찍은 다음에 쓱쓱 슉슉 오케이. 또 스파크 자네야 바꿔줘. 오케이 됐구만. 자, 한번 실행. 와, 녹색 굿. 오, 이뻐. 오, 야, 그래드에서 넣으니까 이쁘네. 좋습니다. 이거는 5등급, 요거는 4등급, 3등급. 3등급 파란색이죠? 파란색인데 이렇게 밝은 파란색은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 3등급도 약간 손 보긴 봐야 돼요. 3등급 손 봅시다. 3등급은 약간 물 색깔 파스텔 블루거든요. 이거 캐치하겠습니다. 이거 혹시 한꺼번에 선택됩니까? 어? 한꺼번에 되긴 되네. 야, 다 이걸 갖고 와. 됐어. 하지만 안에 내부 시스템 요거는 일일이 해줘야 된다. 요건 살짝 불편. 이거 해주고 요거는 요거 찍은 다음에 대각선 법칙에 의해서 쫙 요렇게. 다 해줍시다. 또 요거, 요거. 확실히 비주얼 쪽 만드는 게 시간이 좀 많이 걸린다. 또 누구야? 너냐? 오케이. 해주시고, 해준 다음에 대각선 쭉 당겨 잡아주시고. 스파크만, 스파크는 됐네요.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오케이. 약간 살짝 물 색깔. 됐어요. 그 다음에 2번은 보라색. 보라색. 영롱한 보라색. 됐습니다. 보라색 카피해 주시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싹다 밀어 넣어 주시고. 됐어요. 라이프타임 또 체크. 라이프 타임 체크. 라이프 타임 체크. 요거는 그냥 이렇게 땡길게. 됐어요. 또 녀석 요렇게 좀더 깊숙하게. 됐어. 하나 더. 깊숙하게 당겨주시고. 됐네요. 자, 한 번, 뽕. 오, 오케이. So good. 나이스. 다음, 1등급. 1등급은 황금색이죠. 황금색. 찍어줘. 짠. 오케이. 그럼 여기서 바르면 안 되지. 잠깐만. 그러네. 파란색에 섞였죠, 지금? 안 돼, 안 돼.
결국은 내부 색깔도 다 넣어줘야 한다. 알아? 이건 나 안 찍었나 이거? 자, 요거 찍어주시고 끝쪽 색깔은 요거 찍은 다음에 살짝 아 주황색 계열로 만땅 때리면 됩니다. 주황색 됐어. 컬러. 어, 내 손가락 아파. 주시고 뚜따 뚜따 당겨주시고 땅땅땅 땅. 됐어. 하나 더. 뚜뚜 뚜뚜 쭉쭉쭉쭉쭉쭉쭉 대각선 쫙쫙 됐어요. 오케이 바로 고. 와우 황금색 좋습니다. 오케이 굿. 자 대망의 이제 0번째인데 아 이 녀석은 약간 좀 다릅니다. 흰색은 유지하시고 흰색은 유지하되 색깔이 얘는 약간 두부류예요. 하나는 자 색깔 하나는 여기 푸른색 찍어주시고 오케이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반대 색깔은 바로 요 분홍색이거든요. 분홍색 요거 찍어야 돼. 일단 분홍 색깔 먼저 체크할까? 아니야 파란색 449FFF 아 이거 제가 그 메모장에 한 적어줄게요. 메모장에 449FFF랑 하나 또 뭐였지? 요 색깔 FF8AEB 이거 두 개 값을 메모장에 미리 기억해놨다가 됐어. 이제 애들한테 다 옮기면 돼. 하나는 요거 449FFF 아이고 이거 없어지네. 이거 창 누르면 없어지네. 에이. 됐어. 그 다음에 복사한 후에 요거 땅땅땅 오케이. 이거 색깔 이쁜 거 잘 모르겠네. 일단 다 해보고 그냥 그리고 분홍색 이렇게 해주고 파란색 이렇게 해주고 됐네. 스파크는 뭔 색깔 해야 되냐. 이거 스파크는 두 개 해야 되는데 일단 해봐. 이렇게 되는군요. 이렇게 되는데 스타트 색깔이 지금 파란색이라서 스타트 색깔 너 일로 와. 이렇게 오고 그러면은 조금 더 째질걸. 흰색깔 지금 노바 흰색깔을 얘를 없애야 돼. 빼야 돼. 너 빼.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싹싹 아 그러면은 뭐 비슷한데 비슷한데 이거 스타트 색깔이 지금 흰색이라서 그런가. 노바 글로우. 아 글로우도 얘가 여기 흰색이네. 흰색을 빼주시고 너 일로 와. 그 다음 다시 보면은 뭐 비슷한데. 스파크도 그냥 저기 컬러 오브 라이프 타임. 아 이렇게 됐군요. 너도 그냥 이렇게 해버려. 이거 파란색 하나 그 다음에 분홍색 하나 이렇게 해버리지 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스파크도 살짝 아니네. 스파크는 뭐 거의 보정이네. 오케이 뭐 이렇게 일단 뭐 이렇게 하죠. 네 됐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이펙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지금 다 됐거든요. 그렇다면 요거를 어디에다 또 변수에다 담아야지. 스태프 매니저에 담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태프 프리팹 드로우 이펙트죠. 이펙트 담아주시고 그리고 이펙트가 우리 깔 때 오픈할 때 여기에 잠깐만
얘는 게임 오브젝트가 아니고 그건데 파티클 시스템인데 파티클 시스템이죠. 파티클 시스템이니까 여기에서 점 찍고 플레이. 요거지. 점 찍고 플레이. 플레이. 어? 아니 파티클 시스템에도 다트윈 있단 말이야? 다트윈 뭐지? 희한하네. 한번 써봐야지. 다트윈. 오케이. 이렇게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굿. 으흠. 좋아요. 그리고 얘네들 저 플레이 온 어웨이크 안 돼. 이거 다 꺼야 된다. 꺼. 끄시고. 그리고 변수에 할당하는 거 잊지 마시고. 스태프 매니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죠. 너 걸어 잠그시고 5부터 0까지 그대로 쭉 복사 팍 됐습니다. 딱 들어갑니다. 0부터 5까지 됐습니까? 오케이 썰. 자 세이브 하시고 세이브 플레이. 어 뭐야 야 이 녀석 사운드 있는데. 아 잠깐만요 노바. 아니 이건 뭐죠? 이 녀석 자체 내에 사운드가 있네요. 아 오디오 소스 무엇? 아하 오디오 소스가 내장이 되어 있었네요. 지워 리무브. 어? 여기 라이트 있네. 라이트라 라이트. 내가 라이트 제가 안 건드렸는데요. 너는 라이트는 분홍색. 라이트가 이게 의미가 있나 모르겠네. 별로 의미 없을 것 같기도 하고. 어 근데 살짝 이펙트가 세긴 세다. 아닌가? 내 착각인가? 근데 오디오는 다 빼. 오디오 빼. 오디오 의미 없습니다. 오디오 빼겠습니다. 오디오 빼고요. 리무브. 얘는 빛을 했네. 이제 에마진 빛을 안 했네요. 이펙트 4번. 야 이펙트 4번은 이것도 안 했네. 저기요? 해주시죠. 요건데요. 그대로 복사 때려서 라이트도 똑같이 요거 해주시고요. 3번. 3번도 역시 또한 안 돼 있네요. 근데 내가 지금 플레이 온 어웨이크 껐는데? 껐는데 왜 실행이 됐지? 희한하구나. 됐어. 황금색 또한 마찬가지. 황금색은 이거 말고 좀 더 밝게 요걸로 합시다. 요걸로 밝게 완전 밝게. 아 이걸로 하면 되겠다. 혹시 여기에도 다 플레이 온 어웨이크 달려있나? 아하 이런 세상이 맙소사. 꺼야죠. 끕시다. 지금 다 플레이 온 어웨이크 달려있어. 안됩니다. 다 끄게요. 다 모조리 다 끄겠습니다. 이거 다 꺼. 너 또한 빼시고. 근데 꼭 이렇게 해야되나? 됐어. 다 빠졌죠? 3 빠졌네. 오케이 빠졌네요. 좋습니다. 세이브 하시고 고! 오케이 안된다. 오케이 가자. 안됐네요. 지금 5번 지금 불 들어야 되는데 플레이 안됐는데. 3번 지금 안 들었거든요. 요거 나 플레이가 안 먹힌 건가? 역시 그냥 플레이를 해야 되는 건가 봐. 그냥 플레이 합시다. 그냥 플레이. 오케이. 이렇게 지금 돼야 되는데
아니면 지금 카메라 문제인가? 카메라? 잠깐만요. 스태프가 잠깐만. Z축 마이너스 3. 근데 제가 이쪽 애들은 Z축 안 빼놨거든요. 똑같이 마이너스 3 하겠습니다. 지금 3D가 안 맞아서 그럴 수 있어. 좌표 위치. 우리 카메라가 여기 있으니. 아, 잠깐만요. 카메라 여기 있는데 스태프 여기 있다? 이거 뭔가 좀 약간 좀 말이 안 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되는지 확인해 볼까? 아, 안 되네. 아, 못 보여주네 이거. 여기에서 일단 되는지 확인. 아, 되네요. 됩니다. 되네요. 되는 거 확인했어요. 오케이, 잘 되고. 로직만 되는지 확인. 아, 보이긴 보이는데 잘 보이지는 않네. 왜 그지? 보이긴 보여. 잘 보이질 않네요. 뭐가 문제려나? 지금 내가 볼 때는 요 이펙트가 UI보다 지금 아래에 깔려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이 드네. 잠깐만, 내가 지금 5번째 두번 나왔나? 아, 2번 한번 나왔고. 어디 봅시다. 지금 애가 이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요거를 잘 보이게 하려면은, 이펙트, 파티클, 렌더하고, 아, 이거는, 오더 인 레이어가 애들은 지금 1번으로 잡혀있네, 1번. 1번인데요. 얘네들을 오델 레이어를 이거를 10으로 잡으면 어떻게 될까? 오델 레이어가 이렇게 있네. 근데 얘는 3D인데 여긴 UI고요. 오델 레이어 먹힐려나? 소트 레이어 아이디 이것도 있네. UI 있다. UI 있네. 조금 잘 보였나?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서 다시 한번 바꿔보죠. 오든 레이어를 UI로 바꾸고 제일 위쪽 10번으로 잡겠습니다. 라이트 프로브는 블렌드, 리플렉트 블렌드, 앵커. 일단 UI로 잡혔기 때문에 UI보다 위에 있는 거죠. 10번. 안 되면 좀더 저기 한번 연구를 해봐야겠어. 살짝 뭐 보일랑말랑 제용. 진짜 안 보인다. 야, 녹색은 진짜 안 보인다. 이거 버튼 지금 두번 누르기가 되네요. 한번 눌렀으면은 저거 다시 눌러주면 안 되는데. 지금 555676이죠. 55676. 아마 지금 버튼 막 여러 번 누르면은 지금 55576이죠. 막 누르면은 엄청 불어날걸? 역시 그럴 줄 알았어. 그래서 버튼 한번 누르면은 다시는 클릭 못하게 막아야 되거든요. 고구마 한것 같은데? 그래서 어딨지? 여기 있죠? 아, 리크루트 버튼. 리크루트 버튼을 어떻게 할까요? 이거 버튼이니까 그냥 on enable? 아, set enable. 그냥 enable 들어 그냥 이렇게 펄스 돌리면 되는 거 아닌가? 그냥
뭐 이렇게 하는 거지. 그리고 보여줄 때는 어딨어? 오픈 버튼 프레스하고 리크리드 버튼은 다시 추루로 돌리고. 아 이러면 되겠네. So good. 한번 해보죠. 버튼 컴포넌트만 한번 enable 조정할게요. 뭐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오 됐고 채용. 어 장인 같아. 오케이 됐네요. 어 걸 굿굿굿굿 한번 되었습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스태프 1회 뽑기 아 로직까지 일단 완성이 된 상태입니다. 지금 이펙트가 살짝 안 보이는 거 자 그거 빼고는 일단 뭐 완성은 다 된 것 같거든요. 어, 이펙트가 살짝 지금 아쉽다. 잘 안 보인다. 어, 잘 안 보여. 뭐야 심지어 UI보다 저 아래에 있어 지금. 그래서 요거는 뭐 제가 한번 연구를 좀 해볼 것 같아요. UI 뽑기에서 1회 하고 이거 페이드 쪽을 좀 더 진하게 주면 어떨까? 그러면 좀 잘 보이지 않을까? 페이드 블랙이 지금 알파 값이 어, 절반인데요. 이거를 확 늘려. 아, 너 확 늘렸다. 어, 한 210 정도? 210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이거 한번 내보면은 아 그러네. 애가 엄청 아래에 있네. 그러면 잠깐만 얘네들을요 아싸리 그냥 여기 UI에다가 확 올려버리면 어쩌지? 이렇게? 그러면 잘 보지 않을까? 어쨌든 UI보다 위에 있으니까 한번 해볼게요. 아니네요. 얘네들은 여전합니다. 희한하다. 분명 내가 저기 위에 올려놨는데 아 혹시 얘네들도 다 위에 올리려나? 아 잠깐만요. 내가 지금 모수만 UI 오더레이어 10 이렇게 올렸는데 나머지 애들도 똑같이 오더일 레이어 UI 너 10번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 그러면 잘 보일까요? 안에 내용물도 다 해야 된다? 아 그러네. 안에 내용물도 다 해야 되네. 아 위치는 상관없었다 이 말이야.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모두 싹 다 열어주시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더일 레이어 10번 누구 UI 됐어. 와 궁금증 해결. 결국은 내부에 있는 파티클까지 싹 다 일일이 해줘야 된다. 그럼 이제 잘 보입니까? 이제 이펙트 가능? 블랙을 좀만 더 진하게 해주겠습니다. 블랙만 좀 더 진하게 하자. UI 있을걸? UI에서 fade 블랙이 어디에 있죠? 0.5죠? 0.7, 0.8, 0.8까지 올립시다. 아닌데 이건 그건데? 요거 말고 여기 있네요. 0.8 정도 됐어. 이렇게 하고 가보면은 이펙트 와 됐다. 이거네. 됐습니다. 대용 자 이 이펙트 잘 보이네요. so good. 오케이. 0.6인데 이거 0.8까지 늘리는 것도 뭐 나쁘지 않을 것 같긴 해. 아니면 다 그냥 1 하든가. 오히려 작게 줄이니까 이펙트가 좀 약간 좀 안 보이는 느낌이야. 아 됐네요. 완벽합니다. 됐어. 오케이 so good. 나이스. 5번 4번 와 잘 보인다. 그렇지 이거지 이거. 2
아, 확실히 제로 정도면 안 나온다. 4. 2는 진짜 잘 나온 거지. 5. 오. 오케이. 야, 쟤 회전 갑자기 왜 늘어졌니, 저거? 1. 뭐, 아무튼 됐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가챠 시스템 확실하게, 자, 완성했습니다. 굿. 스태프 10회 뽑기는 뭐 제가 개인적으로 아 처리를 할 거고요. 됐어요. 이렇게 확 늘어났죠. So good. 얍. 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 아, 오늘 가챠 시스템 개발 완료했습니다. 좋았습니다. 자, 여기서 저는 마무리하고요. 네,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땡큐.